이내 목소리가 특이해서 이 기계들이 특이하다는 게 뭐가 특이하냐면 이 가슴이 릴렉스 돼 버리면 몸에서 진동을 해요. 이 소리는 헤르츠란 말이에요. 진동. 이 공기를 타고 딱 들을 때이 진동으로 듣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할때 보면 이 몸에 손을 대고 쉬면 몸에서 엄청나게 진동이 와요. 얘가 이거를 감지를 하는 거야. 이 소리가. 그러니까 깨져버리지. 워낙 진동이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 특이하지. 자,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하면 남다른 모습으로 살수 있을까? 남다른 모습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남다른 삶을 살고자 모인 겁니다. 그죠? 일반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 삶이 고달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공허한 가슴 채울 것이 없나 싶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때로는 수용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기도 하고 때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기도 하고 때론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뭔가 남들로부터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신적인 신통력이 있다는 것도 소리도 듣고 싶고 뭐 오만 거다 있지 인간이라면 그 욕심들이 부처가 아닌 중생의 입장에서 그런 욕심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야. 그죠? 일반 인간들 속에서 습들여온 정보를 가지고 살아온 그 인간들이 그 중생들이 그런 욕심이 밑바닥에서부터 없고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이미 부처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게 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지구촌의 73억 인구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깨달은 자를, 몸이 이렇게 생긴 자를 이상하게 취급하는 것이, 받아들인 것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는 모두 눈두개 달리고 있잖아. 두개 가지고 있잖아. 나는 지금 하나가 더 달렸다. 일체 존재를 보는 눈이 하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눈이 세 개야. 자, 인간의 몸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눈 하나 더 있고, 양쪽 눈은 중생들이 보는 눈을 또 가지고 있다. 똑같이. 어느 것이 참된 눈인가? 진리의 눈은 어떤 눈인가? 이 가운데 하나 더 박혀 있는 거지. 그게 진짜 눈이지.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다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눈. 그래서 결국 눈세 개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세계 속에서 사는 거야. 소위 말해 깨달은 자야. 도를 얻은 자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두 눈두 개만 박혀 있다. 그런 사람들 눈에서는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잘못된 거야. 왜? 한 번도 세계 바뀐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북에 박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즉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를 내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중생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난 나의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말이다. 그러니까 73억 인구가 느끼는 의식과 몸에서 느끼는 현상하고 내 몸과 의식에서 느끼는 게 다른데, 나는 내 몸과 의식에서 느낀 것만 설명하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런 나를 두고, 그런 사람을 두고 자기들이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자기 것들은 맞고 내 것이 틀리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다수 때문에 그런 거야. 응? 73억 중에 딱 한 사람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수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걸로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이 진짜인 것이야. 진리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가, 인류 세계가 지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다행히도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돼가지고, 아까 우리 회병님이 하신 말씀 대로 과학자들이 마음은 없다고까지도 접근했어, 지금. 마음은 없는 거라는까지도 접근해 와 있다고.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했던 그 무심이다, 무하다 하는 얘기가 지금 오늘날 과학자들 입에서 무심이다, 마음이 없다고 나왔잖아. 나오고 있잖아. 차 들어오잖아. 근데 이걸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마음이 없다, 마음 아파하지 마라. 마음이 아픈 것은, 응? 그대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위가 도대체 어디더노? 마음 아프면 어디가 아프더라? 여기가 아프더라? 거기는 가슴 빼고 그 안에 심장 들어있다. 그 심장이지. 그거 어떻게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지. 답답하다. 답답하면 산소 안 들어서 답답한 거지. 그게 마음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어디가 의식이 일어났을 때 어느 부위에 통증이 오면,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그 통증을 알아, 밝혀내지 못하니까 여기 뭔가 안에서 빡빡하게 아파왔어. 근데 이걸 들여다볼 수도 없고 여기에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했던 거지. 근데 지금 원인을 다 밝혀지니까 어찌 돼. 여기는 마음이라는 어떤 물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기 형체가 없으니까 결국 마음은 형체가 없는 거다. 형체가 없지만 안에서 작용은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마음은 형체가 없다. 그런데 작용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또 수행자들은 말을 돌려놓지. 분명 마음은 없다. 그런데 형체는 일어난다. 이게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의 원리야. 그 언제까지 문자 풀이, 아까 얘기했던 찌꺼리 가지고 계속 그렇게 써먹을 거야? 이젠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연히 과학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 내가 바로 드러내잖아, 지금. 드러내는데도 과학자들조차도 아직 접근에 못 오고 있어. 과학이 접근을 하려면 과학자, 그 사람 자체가 깨달아야 돼. 과학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세포가 변화시키고 의식을 변화시켜야만이 제대로 된 과학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자신이 깨닫지 않고는 이 지구촌에 깨달은 자가 없는데 어디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응? 논문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어. 다 뒤져봐라. 없다 보니까 그 영역을 들어오지를 못해.
깨달은 제 영역에 들어오지를 못해. 그러니 인간의 본질이, 본체가, 본의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다고 또렷하게 뭔가 드러낼 수 있어야 말이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과학은 지금 계속 밝혀놓고 있어. 뭐, 응?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뭐지, 응? 광산소가 나오는데 그걸 활성산소라고 한다. 또는 뭐, 텔로미어가 어떻다, 텔로모라제가 어떻다, 염색체가 어떻다, 막 쭉, DNA가 막 나오잖아. 그 모든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뒷면을 안에 들어가 보면, 과학자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어떤 앞선 과학자가 큰 덩어리를 하나 발견해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발견해내고, 찾아가지고 내놨더니 노벨상을 받았어. 큰 줄기로, 큰 거를. 근데 세월이 10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면 또 200년 뒤에,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또 가지치게 해서 여기서 또 하나, 응? 과학을 발명했다. 그 찌꺼기야. 과학도 아니지. 찌꺼기의 반복이야. 듣기 민망스럽나? 그건 뭐, 지금 경전 내려놓고 이론을 찌꺼기라 하는 거나, 과학자들 내려놓은 거 찌꺼기나 똑같은 원리야. 이렇듯, 우리 인류사회는 지식, 종교 할 것 없이 모두 찌꺼기의 반복이야.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발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사건을 형성화시켜내야 돼. 말법시대의 깨달음. 말법시대의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고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야. 말로만 말법시대. 말법시대의 깨달은 자의 몸과 깨달은 자의 의식과 세포 하나까지 모두 새롭게 태어나줘야 돼. 말법시대 새로운 시대에도 2600년하고 똑같을 것 같나? 어찌 그게 똑같노? 안 똑같은가? 왜 틀린가 볼까? 우리 저 해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응? 금방 태어난 아이의 몸과 의식하고 나의 몸과 의식하고 우리 이제 해본도 손을 어때 보면 분당 호흡이 6, 7회 정도야. 편안하게 나한테 앉아있으면 내가 앉고 있으면 얘 한 3회 정도밖에 안 해. 1분에. 나도 고요히 앉아있으면 분당 3, 4회야. 같은 몸의 구조로 가졌으니까 호흡을 빨아당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빨아당기는 호흡의 양에 따라 양이 많기 때문에 분압이 높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싱싱한 세포에서 저런 호흡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관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같이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평화롭기는 둘 다 평화롭다. 응? 의식에 끄달리지 않고 평화로운데 뭐가 달리나? 여러분이 보기에. 다른 점이 있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해본이 내가 하는 법문을 다 할 수 있겠나?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겠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을 다 알 수 있겠나? 차를 샀을 때 그 호르몬이 나와서 느끼는 감정을 애가 알겠나? 큰 집을 샀을 때 나오는 황홀한 행복 호르몬을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 해본이 느낄 수 있겠나? 각종 정보에 의해서 몸의 의식이 변화 오는 걸 얘가 알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저런 어린아이는 평화롭고
오염되지 않는 의식과 세포는 가지고 있지만 정보는 없다. 정보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하고, 정보에 찌들어 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세포와 찌그러진 몸뚱어리를, 의식을 모두 새롭게 다 변화시켜서 본성으로 다다라 있는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거다. 부처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질은, 제목은 다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지만 부처가 되려면 어찌해야 돼? 원래 의식과 원래 몸까지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정보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야. 이해가셨네? 그러니까 본성과 깨달은 자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몽땅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알고 세포를 원래대로, 의식도 원래대로 딱 돌려놓은 자.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촌에서 어디서 살든, 뭘 먹고 살든, 그 생명체의 근원을 송두리째 다 알아버리는 거. 자, 이렇게 알면, 세상살이가 사는데 얼마나 힘겨울까. 그렇게 많이 알면. 근데도 전혀 괴롭지 않아. 그 많은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괴롭지 않아. 그 괴롭지 않게 만들려면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에?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포한테 제대로 먹을 것을 갖다 주지 못해서 병들어가는 세포의 반응이야, 그게. 세포만 병들지 않게 하고 끝없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질의 산소와 양질의 포도당을 제대로만 공급 딱 해주면 이 세포는 말이지 어떤 환경, 어떤 정보를 갖다 움직여도 전혀 괴로움이 없어. 이것이 내가 깨달은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없다는 논리는 석가모니나 내나 똑같은 말을 하잖아. 마음은 없다. 지금 과학자들도 마음 없다고 그러잖아. 마음 없어. 그러면 고통받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때려칠 때 아픈 것만 세포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때렸을 때만, 칼로 상처를 줬을 때만 느끼는 고통이 세포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가 들어와서 괴로움은 그건 세포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 그게 마음이 아니라, 이제 과학시대니까 정보에 의해 그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세포들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보가 움직이는 대로, 정보가 입력된 대로 세포가 거기에 작동을 하면서, 작용을 하면서 세포에서 느끼는 고통의 메시지야, 그게. 이를테면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은 모르지만 인류는 어머니 뱃속에서 체험을 못했다면 태어나면서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공이 같아. 태 속에서 나오는 생명체든 알 속에서 나오는 생명체든 생명이 탄생하면서 각인되는 정보가 입력되는 두려움은 공이 같아. 해서 죽음에 정면하면 그 생명체는 저절로 그 죽음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근데 유독 인간은 더 정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무게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세포는 벌써 작용을 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의 작용은 입력되는 정보대로 세포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자, 보자. 자궁밖으로 딱 태어나왔을 때, 태어나올 때, 우리는 어떤 물리적 변화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지. 배꼽이라고 통해서 어머니의 피를 불어서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신을 퍼지고 다시 회수해서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다시 정화시켜서 또 넣어주잖아. 그래서 자궁 속에서는 산소가 필요 없어. 세포가 끝없이 분열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피가 포도당 듬뿍 들어있고 산소 많이 들어있는 것을 피소로 공급받기 때문에 태아 쪽에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 먹거리를 먹고 생명 격줄이니까 먹고 잘 자랐어. 근데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바로 알기라는 그 제목 앞에 탯줄 바로 알고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임산부에서부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들이 모두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자, 보자. 바깥에 태어났어. 자궁 밖에 나오면 이제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숨 쉬어야 되죠. 근데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태투를 빨리 자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피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 좋을까? 아,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 양수, 콧구멍에 혹시 양수가 들어갈까 싶어서 탕수 다 빼내고, 응? 충분히 다 조절을 해놓은 다음, 그런 다음 탯줄 딱 자르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아기는 세포가 죽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바로 그때야. 전 세포한테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은 산소가 딱 차단되어 버리니까 이 세포는 죽음에 직면했을 거 아닌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주 무섭게. 당연하지. 그 죽음 두려움을 느끼려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물 한번 마셔봐라. 산소 안 들어오고. 그럼 눈 뜨고 한번 기다려봐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가? 여기에 능가하는 두려움이 어릴 때 머릿속에 우리는 박였어. 인간들이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세포의 본질은 우리 몸도 전체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맛봤어. 이제 이것을 맛봤는데 그 두려움을 느낀 주된 원인이 산소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한테, 성인들한테 산소를 차단시키면 어떤 증상이 벌어질까? 응? 죽음이 난 두려움? 딱 느끼지? 죽음 직전에
다가올수록, 죽음에 다가올수록 산소 포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을 도표에서 여러분 아셨지? 산소 분압이 90, 80, 70% 떨어질 때마다 몸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막판에 죽음이 꼴딱 넘어갈 때 이때는 뇌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셨나? 산소 분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뇌의 기능이 살아있고 감지하는 뇌의 기능은 살아있고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인간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 산소가 점점 더 떨어지면 뇌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즉 자동 시스템 센스가 고장납니다. 이 시스템이 살아있을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얘 기능이 전원을 빼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때는 전 세포가 동시에 죽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원리 대충 아셨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뇌를 죽여버립니다. 두려움을 감지하는 뇌의 정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딱 죽여버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식물인간. 아이고 하나. 아, 끄떡거리네. 그건 뭐라는 얘기야? 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시스템, 저는 자동 시스템 장치를 딱 빼버리고 죽여버리니까 이거야 죽어 들어가든 말든 얘가 두려움을 느껴? 안 느껴. 그래서 식물인간들이 오히려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 식물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없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식물이지. 응? 인간으로서 가치를 못 느끼니까 식물일과 같으니까 식물인간 앞에 식물자를 넣은 거 아닌가? 인간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한 실체적인 과학이 증명되는 거다. 인간의 기능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뇌를 다 죽일 수도 없고 죽이면 식물인 거 아니고 뇌의 기능을 그대로 다 살려놓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내가 묻는 거다. 당연코.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 산소를 풍족하게 넣어주고, 응?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산소를 풍족하게, 왜? 세포는 산소만 갖다 주면 되니까, 먹을 것만 갖다 주면 되니까, 먹을 걸 안 갖다 주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잖아. 그러니까 먹을 걸 충분히 갖다 주는 시스템을 딱 가지고 살면서, 산소를 유발시키는 시스템도 죽고, 덩달아서 거기에 맞춰서 뇌 기능도 같이 죽어주잖아. 아, 이해가 안 갔는가 보다. 세포한테 공급해주는 에너지 공급 장치가 함몰돼 들어온과 동시에 뇌의 기능도 식물인간 닮아가버리면 어찌 되냐, 이 말이냐. 기능 감지 능력이 떨어지면 두려움을 당연히 못 느끼지. 식물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느끼는 센스를 죽여버린 거나, 이 세포의 분열을 딱 멈춰서 이 기능이
세포의 분열이 멈춰서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흉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도 세포의 분열을 같이 멈출 거 아닌가? 그러면 뇌도 분열을 멈춰서 기능이 잃어가고 흉부도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상실돼서 산소를 못 빨아들이고 이러면 얘는 두려움을 느끼는 기능이 상실되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는 얘가 못 느끼지. 내가 안 죽어봤지만 석가모니 그렇게 죽었다. 모든 각자들은 다 그렇게 죽는 것이야. 그래서 죽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아는 것이야. 전혀 두려움을 죽음 직전에까지도 법문하잖아.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세포가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먼저 알아라. 알아서 세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몸의 구조를 만들어라. 그러려면 세포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라. 지금 나의 법문은 나이가 많고 적고 아니에요. 5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세포의 원리는 다 똑같은 것이야. 인간들이 말하는 세월은 진리의 차원에서는 그 세월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오도송 지었지. 지금도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어? 해를 중심으로, 요게 해야, 요게 해야, 해를 중심으로 돌잖아. 요거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고 딱 재어서 책정해 놓은 것이 그 인간이 머리로 해 놓은 거야.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인간이 요거 얼마만큼 돌아오는가 헤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4번 헤아리니까 돌아오더라 이 말 아닌가? 그게 여러분의 수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노? 관련이 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만들어 놓고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멀었다가 가까이 왔다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세월하고 무슨 관련이 있노? 여러분의 세포 수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노? 그런데도 인간들은 인간의 머리로 시간 만들어 놓고, 아니, 초 만들어 놓고, 분 만들어 놓고, 시 만들어 놓고, 응? 하루 만들어 놓고, 한 달 만들어 놓고, 1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네가 오래 살았는데 내가 오래 살았는데 이러잖아. 진리의 차원에서는 그게 없는 것이야. 그것이 없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요한 의식 속에서 살다 보니 수행할 때는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20년 넘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며칠 지나갔는데 감각이 없다. 늘 아는 거지.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알고 있다. 해를 중심으로. 응?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안다. 아, 이거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응? 시공을 만들어 놨구나. 시공을 초월한다. 이 말은 바로 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시공을 초월한다. 공간과 시간이 다 초월한 자. 그게 각자다. 그 원리를 다 알잖아. 봐라. 시간을 만드는 원리를 다 알죠. 거기에 딸려가지 않잖아. 시간이 인간들이 정보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 속에 나의 세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지구촌 73억 인구가 내보고 눈 세 개 달려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봐라.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 시공 속에 내가 산다고 해서 내가 시공과 같이 딸려가 들어갈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시공을 초월했어.
무엇이 나의 세포가. 이게 우리의 본질이야. 그 이런 본질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려고 여기 온 것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런 시공을 초월한 죽음에 대한 주름이 없는 세포를 만들려면 내가 걸어온 길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술 빚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찌꺼기 뭘 생각하지 말고. 아까 찌꺼기 뭐 어디 어떻어? 찌꺼기도 술 맛이 나지. 그러니까 더 이제 방황하지 마. 절대 방황하는 제자들은 내가 다 색출한다고 그랬지. 끌고 갈 수가 없어. 왜? 시간이 없어. 빨리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내가 세계 전파하는 도구로 써야 돼. 여러분들은 법의 도구가 돼야 돼. 그 도구가 되려면 여러분이 연장 노릇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세부부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설마 아직도 머릿속에는 응? 저런 술 찌꺼기 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자기 고정관념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배운 게 맞다고 계속 고집부리고 앉았다. 이거 내 법문 들으면 말이야. 이 스님들 수행기 하는 사람들 아야소리 못한다. 아야소리 내가 바뀐 세포로 갖다 들이대는데 어찌할 거야. 또 남의 얘기 또 왜 안 하는가 싶지. 꼭 한 번씩은 내가 짚고 넘어가지. 대한민국에 말이지. 이 한반도에 이런 각자가 딱 버티고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뭐 각자 세계에서 무슨 깨달은 자라고 하면서 지금 죽고 여기 다 데리고 온다, 이제 한국에. 대만에는 어떻고, 뭐, 응? 호주에는 어떤 각자가 있고, 태국에는 어떤 각자가 있고, 미얀마는 어떤 각자가 있고, 역시 막 계속 들어온다, 이제 봐라. 조금씩 봐라, 이제 다 들어오지. 세계 각자라는 각자는 다 여기 들어오고,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데리고 들어온다.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인도 가서 법 지금 한국으로 내 데려간다고, 가져간다고 지금 가져왔잖아. 이런 대한민국 땅에 세계 찌끄러기 대왕들이, 응? 찌끄러기 대왕들이 지금 한국에 다 모아들고 있다. 9월달부터 시작한다니? 한번 지켜보라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여러분한테 묻는다. 한국에 오면은 각자 몇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갈 것 같노? 응? 불자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천만 명이라고 보자. 불교를 믿는 불자들이 천만 명이라면 한 1% 만들면 몇 명이고? 1%는 안 만들겠다.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고다 이렇게 모세로 오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야. 이제 이 법문도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타겠지. 그런 각자들을 한국으로 그렇게 모셔오려고, 예? 다른 나라에서는 가면 안 된다. 못 가게 하는 걸, 그걸 말이야. 뿌리 치고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서 과연 대한민국 불자들이 몇 명이나 평화롭게 부처를 만들려고 이런지 발광을 하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다. 아니 몇 명은 고사하고 그 당사자조차도 지도자일 뿐인데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무엇을 배우려고? 찌끄러기 일능법 배우려고? 이게 지금 수행의 현주소라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오고 지금 인연이 돼서 지금 수행인장의 길을 걷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지금 모여드는 이곳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응? 그런 분들이
찌꺼기 수행자임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무장을 해야 되겠나? 지금 이게 공식적인 TV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아껴서 그래.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논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논쟁을 만들려고 내가 덤벼들면 과학자들 앉혀놓고 내가 내 몸 홀랑 다 벗어놓고 호르몬 조사 다 해놓고 나의 의식 뇌파 검사 다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 각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 품 품어야 돼. 그대들은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 그런 형태를 벌어지려면 먼저 과학자들이 먼저 우리하고 인연이 돼야 돼. 그래서 나의 법은 과학자들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을 통해서 법이 전파가 돼야 돼. 그 길만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애달파는 거예요. 빨리 따라오라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몸에서 세포에서 변화가 옵니다. 그냥 오고 있고 일부는 오고 있고 일부 따라옵니다. 절대 모습으로 의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법 보이지 않는다고 술 찌꺼기 먹고 술 찬다고 제대로 응? 법이 스며들었다고 판단하면 오판하면 잘못이다. 절대 여러분들은 찌꺼기 먹고 술 찬 척하지 마라. 조금 이혼으로 안다고 아는 척 품지 마라. 여러분이 속에 뭐, 여러분이 스스로 법을 얻었다면 나와 똑같은 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세포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몸의 구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따라오는 바로 밑에 따라오는 제자들의 몸에서도 변화가 바로 증명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증명하십시오. 입증. 신, 해, 행정. 스승을 믿고 따랐으면 어떤 것이 술찌꺼기이고 어떤 것이 사건인지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행동과 수행을 따라와서 몸과 세포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신해 행정이다. 아셨지? 법문 마칩니다.